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은 살짝 무거운 얘기예요. 자, 제가 이제 썬골로라는 레오파드 게코로 입양하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저만 있는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개체들을 입양하고 분양하면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우선은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접수하러 갔다 왔고요. 자,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진정서를 썼습니다. 그분의 계좌번호와 이름, 그리고 연락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일주일 안으로 이렇게 잡힌다고는 하는데, 자, 여러분들도 이런 일이 없도록 바라면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찍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거래를 할 때에는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 출금 통장 내역이 항상 있어야 되고요. 자, 그두 번째로는 연락처, 이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계좌번호와 은행명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만 있으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주소까지 알면 더욱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정도 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입금을 해주고 나서 이제 연락 두절로 제가 상품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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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리다가 제가 이제 분당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 왔는데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제가 만약에 찾게 돼서 잡게 된다면 이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합의를 안 해줄 예정이고요. 자, 여러분들도 혹여나 돈이 필요하다 해서 소액 사기를 이렇게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무거운 얘기를 꺼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항상 입양하고 분양할 때 조심하시고, 개체들, 소중한 개체들 잘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재밌는 영상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